자, 백마고 2학년 9번, 10번 지문 마무리해서 일단 오늘 부교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지문 바로 갈게요. 자, 9번 지문은 조금 길어요. 그리고 뭐 제가 어렵다 어렵다 겁주긴 했지만 사실 내용은 되게 쉽습니다. 직관적이어서 특히 단어 위주로 어렵게 꼬아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유반이요. 꼼꼼하게 외우시기 바라고요. 9번, 10번 같은 서술형으로 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서술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 튼튼하게, 탄탄하게 보고, 단어가 바꿔 나올 수 있는지 유무 정도만 확인하시면 문제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다. 자, 53쪽 보겠습니다. 자, 53쪽에 1번부터 3번 문장을 한꺼번에 연결해 볼게요. 자, no learning. 자, 학습.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학습 얘기하는 거야.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Without an error signal. 오류의 신호가 없이는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긍정문을 뒤집으면 오류 신호가 있어야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류 학습이 뭘까라는 걸 밑에서 구체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organisms, 우리 같은 생명체들은 오직 배웁니다. When events, 어떤 행위나 사건이 violate their expectations. 2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아, 이 오류라는 게 결국 뭐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을 깨버릴 때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결국 뭐를 얘기한다? 이러한 우리의 예측을 깬다는 게 이런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가 결국은 학습을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동인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학습은 예측이 깨졌을 때 느끼는 놀라움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측이 깨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요게. 그래서 4번부터 8번 이제 전개하면서 구체화를 할 거예요. 자, 좀 보면. Imagine, 자, 예시를 들고 있죠. Hearing a series of identical notes. 여기서 노트는 너네 그 노트 아니고 음표예요, 음표. 그래서 뭐 기타나 이런 거 쳐보시면 분이시면 아실 텐데 C, D, E, F, G, A, B 이렇게 시작한 거 알죠? 그 음표의 코드예요, 코드. 그래서 A라는 코드가 계속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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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겠어? 우리의 예측을 얘기하는 걸로 볼수 있겠죠. A가 계속 나오니까 쭉 A가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Identically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expectation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속 A로 시작되는 음표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each note, 각각의 음표가 draw out, 끌어낼 거래요. 어떤 반응을 우리의 청각 영역에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청각에서 계속 똑같은 음이 들린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but as the notes repeat, 그래서 이 노트가 반복됨에 따라 Those responses, 그럼 이러한 반응, 계속 똑같은 반응이 점차 어떻게 된다? 반응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기대값이랑 계속 유지되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지금 저기 우리 학원 현관 저기 문에다가 출입문에다가 우산 가져가라고 써놨잖아요. 저걸 이제 한 부착한 지 1,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처음엔 이제 학생들이 장마였을 때 제가 저거 붙였으니까 계속 우산 잃어버리고 이럴까 봐 제가 계속 붙여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저거 보고 아 우산 가져가야지 했는데 지금 저거 봐봐 우산 지금 꽉차 있어 이제 뭐야 애들이 저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으로 안 보이니까 이제 저게 저렇게 붙어 있어도 안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 듣는데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고 예상하면 당연히 거기에 기울이는 반응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제 너네가 거기에 대한 집중이 옅어지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잔소리를 하거나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할 때도 어떤 식으로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계속 던지면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낮아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반응이 낮아진 걸 몰아본다. Adaptation. 여러분 Adaptation 알잖아요. 적응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적응이라 불리는데 이게 deceptive는 deceive 즉 속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현혹될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뇌가 마치 뭐 하는 것 같다.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 정도로 현혹될 정도로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AAAA 음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응이 낮아지면서 다음에 어떻게 올지 사건을 예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끝에 음표가 A샵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처음에 이 auditory cortex, 이제 뇌 피질 얘기하는 건데, 청각과 관련된 뇌 피질이 앞에 있던 이 처음에 피질이 이제 즉각적으로 강력한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낸대요. 그럼 이제 요거는 anticipate랑 반의 관계죠? 자, 그러니까 not only does the adaptation fade away. 그럼 이제 이 적응, A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이 적응의 반응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신경세포들이 이제 활기차게, vigor, 이게 활기란 뜻이야. 활기차게 fire in, 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불이 켜지다죠. 그러니까 activate랑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활성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에 반응해서? 예기치 않은 반응에서 뭔가 신경세포들이 켜진다라는 거야. 신경세포가 켜져야 뇌에 정보를 기입하고 입력하고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렬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정보가 익숙해지면서 점차 새로운 정보가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적응하기 시작해요. 적응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정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반응이 감소해서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있다가, 그럼 이제 어떠한 게 하나가 학습이 된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양한 정말 불규칙하고 변수가 많은 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될 인간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거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살아남으려면 학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 정보 하나만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새로운 학습이 또 이루어져야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돼요. 새로운 자극을 인식했어.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적응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자극에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서술형으로 딱 내면 좋은데, 그지? 그러니까 내용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and it is not just repetition. 근데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친구들 이제 AAAAA 이렇게 반복될 때 반응이 줄어들고 A샵이 났을 때 새로운 사건이 생겼으니까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적응으로 이끄는 건 반복이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다? 그게 결국 predictable, 예측이 가능하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도 돼요. identical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어떠한 패턴이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AAA도 되지만 ABABA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BABA 했으니까 다음도 ABABA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패턴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패턴에 익숙해지니까 당연히 다시 반응은 감소할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예기치 않은 반복이 갑자기 나와. ABABA인데 갑자기 뒤에는 ABABB 이런 식으로, 그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놀라운 반응이, 서프라이즈 반응이 나와서 다시 학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 아니야. 적응해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패턴의 유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반복이 앞에 전개 1에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면 뭐든지 다
적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학습하면 이제 습득했으니까 익숙해지면서 적응되고, 그럼 또 새로운 작업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적응 줄어들고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되면서 계속 학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학습할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뭔가 집중이 잘안 되고 뭔가 눈에 잘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특히 상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국어 하다가 이제 수학으로 바꾸고, 수학하다 영어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국어, 다음날에 영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뭔가 뇌에서 습득되는 그 수준이 좀 얕어지는 것 같으면, 얘네는 과목을 바꾸거나, 공부하는 내용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본인의 습성, 그 공부 성향과 습성에 맞춰서 하는 게 조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학습은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 인간뿐만 아니라 여기는 오르가니즘, 생물체라고 했으니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다 저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을 한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적응을 한다. 적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계속 촉각을 곤두선 채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뇌가 빨리 탈진해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습관이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 현대사회에서 승리하기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 엄청 힘들잖아. 근데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7시에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늘 해왔던 거니까 적응이 된 거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적응을 통해서 계속 올바른 습관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문장을 좀 볼게요. 2번 문장에 violate, 당연히 엄청 중요한 문장, 단어겠죠. 그러니까 요거 제가 빈칸 채우기에서도 당연히 뚫겠지.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violate, fundamental.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 무조건 어휘 문제로 출제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막 반응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함정 파가지고 어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반이어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 이제 제가 좀 있으면 기출 문제 줄 거잖아요. 많이 풀어보시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도 anticipate, 예상하다잖아요. 뭐 expect라든가 foresee라든가 그 미리 예측한다라는 관련된 유의어 다 외우셔야겠죠? 나중에 유반이어 잡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not only but also라는 단어, 서술형이 들어가 있는데 서술형이 안 나오니까 not only 나오면 이제 부정이 맨 앞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조동사랑 주어가 도치되는구나. 이것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조동사 도치는 뒤에는 수랑 시제일치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래서 does가 먼저 오고, 그리고 아무리 3인칭 단수더라도 여기는 fades away가 아니라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왜요? 조동사 두가 있으니까 조동사는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래서 요 문법성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법 알겠죠? 서술형은 안 나오니까. 자, fire in은 활성화되다라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겠죠. 그 다음에 predictable도 마찬가지고. get used to는 뭐뭐에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요것도 당연히 유반이어 나오겠죠? 자, unexpected도 마찬가지고, trigger는 제가 색깔 실수 못 치겠네. trigger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단어 외웠잖아요? 자, 기본 단어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거는 저라면, 제가 만약에 백마국 교사라면 요거 유반이어로 치환해가지고 어휘 문제 내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어휘 문제 출제가 굉장히 유력하니까요. 제가 vocabulary V라고 처리한 모든 단어들 다 빈칸 채우기에서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제가 막판에 드리는 유반이어 암기를 통해서 절대로 낚이시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리고 유반이어 주기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풀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풀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 모르는 단어,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단어, 이런 거다 제발 여기다가 오답 정리지. 여기다가 틀렸던, 몰랐던 유반이어 정리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서 제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효율적으로 복습하실 겁니다. 자, 학습은 예기치 않은 자극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한 자극을 받아들여서 적응을 통해서 뇌에 축적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휘 나올 수 있고요. 일단은 어휘만 좀 보세요. 이거는 어휘 문제로 가장 제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휘 하나만 좀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자, 바로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 우리나라에서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라는 이제 지역은행, 거기에서 뭐
뭔가 재정 건전성이 좀 의심된다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가 조금 터졌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그 돈을 새마을 금고에서 다 빼려고 한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본이라는 말이 결국 캐피털, 영어로 캐피털인데, 자본이 결국 의미가 뭐냐면 그냥 우리 1,000원, 2,000원, 3,000원 같은 돈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머니가 모이고 모여서 엄청 큰 돈이 된게 캐피탈이야.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대량 생산,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무역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자본주의가 발전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시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자본주의가 가령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사긴 무리가 있죠. 지금 여기 100만 4단지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비쌀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다 자본으로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솔직히 수중에 현금 1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일산바닥에 몇이나 되겠어? 그거 진짜 상위 10도 아니다. 한1% 안에 들지 않을까? 일산에서 현금으로 10억 들고 있으면, 주식 이런 거 말고. 근데 10억이 없는데도 어쨌든 저 집은 팔리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니까 계속 가격이 10억일 거 아니야. 이게 그게 다 자본주의여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억이라는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큰 돈이 모여 있으니까 그 돈으로 내가 빌려서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어차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가격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팍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저집 그냥 뺏으면 돼요. 그래서 뺏어서 판 다음에 자기네가 돈다 다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이득이지. 왜? 얘한테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플러스인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가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문제는 뭐냐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핵심이 뭐냐면 신용이야, 신용. 서로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은행도 대출 아무나 안 해주죠. 얘가 내 돈을 꼬박꼬박 잘 갚을 수 있을지 먼저 심사하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 신용이 중요해. 얘가 내가 돈을, 그리고 은행도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 돈을 이렇게 빌려줬을 때 얘가 나한테 돈을 꼬박꼬박 다달이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매달 보낼 것을 상정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뢰가 하나 깨지잖아. 그래서 IMF가 터진 거야. IMF 때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부도예요. 부도 사태. 그러니까 파산이랑 다른 거야. 파산은 진짜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냥 망한 거. 근데 부도는 말 그대로 뭐냐면, 부도는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어. 생산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줄 돈을 못 주게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신발 가게를 차렸어. 신발 공장이야. 아니, 신발 공장을 차렸다 쳐. 특히 부산에 신발 공장 많거든요. 신발 공장을 차렸잖아. 그럼 신발을 이제 그 만들 원자재를 사오겠지. 또 신발을 만들어. 그럼 이제 신발 가게 팔아야겠지. 그럼 신발 가게 주잖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지금 제조업을 하시면 사업을 하시거든요. 제조업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쿠팡에다 발주가 와서 물건을 보내주잖아. 물건을 보내줄 때 너네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때돈 줘야 물건 가져오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물건이 가면 나중에 돈이 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발 가게 사장님도, 신발 공장 사장님도 저기 다른 데에서 물건을 사왔으니까 얘한테도 또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얘한테 돈이 안 오네? 그럼 얘한테 돈을 못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다다다다닥 망하는 거야. 그래서 IMF 때다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야. 돈은 계속 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부채가 있을 거 아니야, 회사마다. 그러니까 빚이 있다고요. 그 빚이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다 하나씩 다 갚아야 되는데, 앞에 놈이 나한테 안 주니까 내가 얘한테 좀못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또 얘한테 못 받았으면 얘한테 못 주지.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따다다다닥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신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외환위기, 뭐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위기가 다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2008년에도 우리가 뭐 어려운 말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런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도 그거 다 출발이 은행이었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다 어떻게 한 거야? 전 세계적인 부동산 호황이니까 그냥 대출을 미친 듯이 다 찍어준 거야. 얘가 그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이런 거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그냥 너
돼? 그러면 그냥 다 찍어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야? 서브 프라임이 이게 뭔 말이냐면 프라임의 서브 밑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니까 이율이 세겠죠. 그만큼 내가 얘한테 돈을 거둘 수 있는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한테는 이자가 빡센데 이제 갑자기 경기가 팍 꺼지기 시작하네. 그럼 얘네가 돈을 못 갚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한테 돈을 못 받네? 그럼 얘네가 이제 파산했으니까 얘네 집으로 경매에 붙여서 팔아야 되네? 근데 경기가 떨어졌죠? 그럼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네? 그러면 은행은 요거 돈 이만큼에 빌려줬는데 집값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뭐야? 은행 이만큼 손해본 거죠? 그지? 이렇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금융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망하면 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경제 위기가 왔네. 특히 지금 뭐 중국이 핵가닥하네 이런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는 일본은 상대적으로 뭐 그냥 좋거나 싫거나 그냥 보평균인데 중국은 개싫어하는 애들 많잖아. 그래서 중국이 막 꼬꾸라진 다음에 막 크크크 이렇게 하는데 쟤네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어쨌든 중국이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꿀을 야무지게 빨아먹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자, 그 내용이에요, 결국. 그래서 the connectedness. 어쨌든 이 세계 경제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연결돼 있다는 게또 어떻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그만큼 돈도 개 많이 벌수 있어. 삼성전자는 옛날에 한국 사람들한테만 핸드폰을 팔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유럽,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다가 다 팔아제낄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의 삼성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점도 있는데요. 얘는 이제 부정적 서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잠재적인 감염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부정적 서술이죠.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연결성은요, 결국 마치 뭐처럼 퍼진다? 독감처럼 막 미친 듯이 퍼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 그냥 붕괴된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막 은행들 막 망하다가 스위스에 115년 된 엄청 큰 세계 15위 안에 드는 대형 은행 망할 뻔했다가 그거 결국 인수합병해서 겨우 살려낸 거, 그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 터진 게 와바바바바바바박 해갖고 다른 데서 터진, 난데없는 데서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도 만약에 미국이 국가 경제가 망하잖아? 그럼 중국이 똥망해. 왜냐면 중국이 미국 채권 미친 듯이 사재껴놨거든.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국가 재정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아시아, 중국이랑 일본도 웃지 못하는 거야. 얘네가 최대 채권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초연결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초라는 말을 덧붙일게요. 초연결성이 오히려 잠재적 감염에 취약하다라고 해서 얘는 부정적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there are unexpected characteristics when it comes to such infection in the market. 자, 취약한 건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unexpected가 또 나왔네. 예기치 않은,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뭔가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은 옆에 있는 친구가 코로나 걸렸는데 같이 밥 먹으면 나도 걸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접촉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일단 감염이라고 한게 이제 독감처럼 퍼져나간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감은 접촉이 있어야 감염이 일어나는데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허위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독감처럼 퍼져나가는 게. 예기치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게 그게 뭐야? 감염이 접촉이 없었는데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insolvent는 돈을 못 갚는다는 뜻이야.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요. 심지어 뭐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예를 들면 뭐 땡땡 은행이 투자를 했다 실패한 것도 아니야. 그냥 옆에 똥똥 은행이 해외 투자를 말아먹어서 파산했거든? 근데 쌍 우리가 망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투자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옆에 은행 망했더니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경제 위기 터지면 일단 은행 먼저 살리고 보려고 하는 게 은행이 하나 망하면 이제 도미노처럼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금융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투자 실패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결국 두려움인 거야. 공포와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은 이런 금융 시장을 망친다는 거죠. 아, 여기서 이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접촉 없이 감염을 시킨다는 게 결국 뭐 얘기한 거야? 공포와 불확실성이야. 이게 결국은 손상을 입힌다. 근데 가장 심각한 이 후연결성의 취약성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뭐다? 이러한 감염이 그 어떤 접촉도 없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감염으로 다 같이 망한다는 거죠. 결국 그 이유는 뭐다? 공포와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7, 8, 9, 10. 자, 이제 예시인데요. 요거는 사실 문법이 좀 중요해요. 일단 문법 얘기해줄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뱅크 X가 부도가 났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뱅크 X 부도 날 수도 있다는데? 라고 그냥 얘기했어. 부도 났다가 아니라 부도 날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부도 난대, 그럼. 그러니까 부도 날 수도 있대. 이렇게 그냥 누가 장난식으로 툭 던지면요. 진짜 그거 부도 나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거, 그래서 국가가 되게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이런 거 되게 막 엄벌하고 막다 모니터링해서 차단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소문 들면 진짜 망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할 거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뱅크 X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공포야? 집단적인 공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이 이 콜렉티브라는 단어예요.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나 하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큰일 났다. 그러면은 나저 뱅크 X에다가 돈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너네 그거 있잖아. 은행 망하잖아. 그럼 니네 그냥 돈다 날라가. 그래서 예금자 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이 보험으로 보호를 받는데 그게 최대 5천만 원짜리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9천만 원을 넣어놨다? 그럼 난 4천만 원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고 싶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을 다 빼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뱅크런이라 그래. 그래서 뱅크런이 나면 은행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그렇게 해서 망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은행들이.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몰라. 그러니까 뱅크 X가 돈을 잘 관리하고 있어. 그리고 투자도 되게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 충분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돈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들 다 은행에서 ATM에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어. 너라면 그줄안 서겠냐고. 나도 당연히 무서우니까 줄 선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뺄라고. 그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고통이 어떻게 할수 있다? 자기 충족적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셀프 풀필링은 여기서 무슨 느낌이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특히 뭐 한다? 골치 아픈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부터 10은 결국은 이게 왜 공포와 불확실성이에요? 한 사람의 공포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집단적인 공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없어. 뱅크 X가 부실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건전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쌓아놓은 돈도 엄청 많고, 이딴 건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ATM 줄쫙다 서서 기다리는 거 보면 일단은 돈 빼놓자. 다른 은행에다 넣어놓든가 아니면 금으로 바꿔서 금고에다 넣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더 이상 저 은행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융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신용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믿어야 되거든요. 니네가 들고 다니는 그 지폐 있잖아. 5천 원, 만 원. 그것도 결국 신용인 거야. 왜? 한국은행이 그걸 보증해 주는 거거든. 이게 만 원, 이게 5천 원, 얘가 5만 원이라는 가치를 담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도 결국은 신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날 땐 신용인데, 그러니까 집단적인 공포가 형성되면 이제 그딴 거 필요 없는 거야. 결국은 집단적 비이성의 집단적 비이성이 발동되는 거죠. 이제 이성이 없는 거야.
일단 빼고 보자. 무서우니까. 내돈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특히 제가 문법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법 위주로 좀 볼게요. 자, 1번. vulnerable. 당연히 단어 유반이어 외워야겠죠? 그리고, 자, spreading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보시면 분사구문이죠? 여기서 보시면 콤마 있네. 자, 분사구문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이거 사실 영장문제 낼 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a bank might become insolvent even without having any of its investments fail. 이거는 말 그대로 요거 5번 문장에 같이 볼까요? 62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거기 even without having any of its investments fail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치사구에다가 지금 동명사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동명사구,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구로 썼다. 그리고 이거는 근데 요거 자, 요거 봐봐. 여기 지금 동명사잖아요. 전치사니까. 자, 동명사는 당연히 준동사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이거 그 헤브메이크를 날지. 그래서 그 사역동사.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동사 원형인 거예요. 알겠죠? 이 문법 속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이것만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딱히 안써 있어갖고, 지금 내가 좀 잠깐 뜸들였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끝에 fail에 목적부어라고 써놓기는 했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have여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건 문법성 조심하세요. 자, 6번. 그래서 의외로 문법이 조금 묵직해요. 그래서 문법 조심하세요. 자, damaging은 이제 손상을 끼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유관여 잡으면 되고. 자, 이제 7번부터가 문제인데, 자, 이게 드디어 그 유명한 가정법 과거죠. 자, 가정법 4개. 우쿠슈마, 조동사 과거형을 통해서 표현하고, 그다음에 속대 추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정법을 쓴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내야 된다 했는데, 자, 투모로우인데 워커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내일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우쿠슈마가 온 거고, 그래서 또 우쿠슈마가 온 거고, 그리고 8번. 그래서 또 우쿠슈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for us 이거는 가주어,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진주어, 됐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충분할 텐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해석하시면 되고요. That others,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가정법이라서 it입니다. 알겠지? 믿었다가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과거 시제가 온 거다. 그래서 7번이랑 8번은 가정법이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묵직한, 그러니까 가정법이 10개 문그 지문 중에서 얘가 유일해.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건드려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콜렉티브는 엄청 중요한 단어죠. 네, 저것도 유반이어 나중에 외우시고요. 자,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 우쿠슈 마 마이트. 그리고 그래서 과거 시제. 그리고 그래서 과거 시제. 그리고 우쿠슈 마 우드가 온 겁니다. 알겠죠? 10번의 troublesome self fulfilling도 같이 외우셔야 되고요. 자, 9번은 뭔가 좀 단어 위주였는데, 10번은 단어 플러스 문법이죠. 근데 문법이 물론 출제될 가능성은 당연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다고요, 내신이. 알겠지? 그래서 내신은 꼼꼼한 놈이 이긴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분명히 문법도 강조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당연히 어휘가 먼저 풀리고, 그리고 이건 중심 내용 내기도 좋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랑 어휘 중심, 그러니까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를 풀면서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가 복습 관리에다가 동선을 딱 써놔. 단어 위주, 내용 위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를 꼭풀 것.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얘는 문법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은, 금융의 연결성은 집단적 공포로 인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의 연결성은 집단적 공포로 인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6번부터 10번은 계속 얘기하지만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준 단어장에 있는 다 기본 단어도 외우면서 그리고 어구도 훈련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과 단어를 물어보는 부분들은
절대로 흠이 있지 않도록 단단하게 공부를 하시고, 특히 이제 전략 노트에 있는 오답정리 있죠? 요거 좀 제발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판서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고요. 얼른 워크북 풀고 연습 문제로 넘어갑시다.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